바로 이 현장에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터가 바로 이곳입니다. 이곳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골리앗이 한판 승부를 그렸던, 그리고 여기서 다윗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었고, 이스라엘과 골리앗 그 사이에서도 역사적인 이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. 이 들판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이 들판에 와보니까 정말 옛날 그대로 공격되어 있습니다. 뭐 기념관도 없고 뭐 전시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들판 빈 들판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.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는 온 세계에 멀리 퍼졌지만 이 땅은 아직도 그 고대의 숨결을 그대로 간직한 채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여전히 이 저 뒤편으로는 거대한 도시가 이제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. 이러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의 역사의 현장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